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몇 번 복습하셔야 될 내용이 네. 아마 오늘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야, 이런 거는 좀 정리가 필요한데 사실 제가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자, 세 가지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주식 딱 들어올 때 감이 되게 안 좋았어. 야, 주식도 끝났다고 얘기하려나 보다. 김상무님이. 네. 아, 지금 머리가 꽉 뭐 맞은 듯한. 네. 그래서 이제 곽 부장한테 물어보려고. 네.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 과연 주식은 끝난 것인가. 대책은 없는 것인가. 우리의 엑시트, 비상구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증시 탈출구. 우리 곽상준 부지점장님 어서 오십시오. Thanks God it's Friday. 그래도 오늘은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신한금융투자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IRP는 어디서요? 네, IRP는 신한금투자. 제가 주말에 카페에다가 IRP에 대해서 올려놓겠습니다. 네. 좋은 자, 방법을. 네. 조금 전 얘기 들으셨죠? 네, 네, 들으면서 왔습니다. 재미있었고 아주 신나는 얘기였는데요. 그런데 주식시장에 헛되고 헛된 것이 있으니 그 헛되고 헛된 것의 하나를 말하고라고 한다면 그것은 시장 예측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저렇게 도발을 하네. 시장 예측 저렇게 도발을 해. 시장 예측하지 마세요. 시장을 예측 안 하시는 게 훨씬 좋. 내가 주린이 또는 뭐 내가 그 중급 투자 언더라면 고급자도 마찬가지긴 해요. 근데 그러면 그 시장 예측하지 마세요. 시장 예측하는 게 결코 좋지 않습니다. 시장 예측해서 지금 가셨다가 다시 오신대요. 아니, 그러니까 시장 예측해서 제대로 된 적 있으세요? 문 밖에서 기다린대 지금. 네, 별로 없으실 거예요. 각도이 끝 방송만 끝나봐라 너. 각도이 부러뜨린다고 지금.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시장 이게 우리가 3월달에 너무 강한 충격을 맞았고 이 정말 생채기가 네. 가슴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하락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 폭락을 자꾸 생각해요. 그런데 지난 3월 달의 폭락은 10년 만에 대폭락이었습니다. 사실은. 물론 거기서 더 빠졌으면 지금 이런 고민 안 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한 단계 더 떨어졌으면 저 같은 사람은 아마 생존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한 단계 더 빠졌으면 아주 장기 랠리를 갔을 거예요. 몇 년짜리. 랠리요? 예, 랠리가 몇 년짜리 랠리가 왔을 거예요. 2008년도 리먼 사태 반토막 나면서 네. 10년짜리 장기 랠리가 왔거든요. 네. 그때의 랠리는 뭐냐면 그 정도 랠리가 그 랠리가 오기 전에 네. 공황적 상황이 왔죠. 네. 그래서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했어요. 네. 예, 그러고 나서 리뉴얼 된 겁니다. 새로 시작했어요. 새 판으로. 네. 근데 이번엔 뭐냐면 상황은 그랬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연준에 대해서 칭찬하는 걸 뭐냐면 내비뒀으면 공황 왔다는 거예요. 이번에 그냥 이렇게 대응을 세게 안 했으면 공황이 온 거야. 분명히 공황이 온 건데 대응을 했기 때문에 공황이 안 오고 마감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공황적 상황이었으면 몇 년짜리 대랠리였을 거예요. 이번에 다시 거기서 사람 반토막도 더 나고 그건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네. 거의 반토막 그 정도 나고 났으면 또다시 우리는 한 2025년이나 2030년까지의 대랠리를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막았거든요. 네. 중간에 막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죽지 않고 끝나도록 막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계 기업도 죽지 않았어요. 그렇죠? 한계 기업들이 죽었으면 새로 새 판에서 새로 시작하는데 이건 새 판에서 시작하는 건 아니죠. 불판이 새 불판이 아니고 먹던 불판이야. 그 얘기는 이제 정프로도 주식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얘기지. 네. 버텼다는 거예요. 아, 나 같은 애들이 네. 다 떨어져 나간 다음에 다시 한번 시작해야 되는데 세 판 차서 새 손님 받아야 돼. 정프로가 그냥 계속 주식 하고 있는 거야. 그 장고대로. 그렇죠. 그 정도였으면 이제 그 유서에 써 있죠. 우리 아들한테 주는 유산에서 절대 주식은 하지 마라. 이런 그 유언이 써 있죠. 유서에 유언이 써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이 안 온 거예요. 안 오고 왔기 때문에 지금 막 위로 아래로 다 막히는 건데. 아니,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합니까? 오늘 끝장났다, 뭐, 유서, 뭐. 그러지 좀 맙시다. 금요일 네. TGI 프라이데이라며. 네. 네. 또 그래서 어쨌든 그 지금은 그래서 종목에 집중하셔야 돼요. 종목에 집중. 종목에 집중.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강력히 얘기했던 것은 Q는 확실히 증가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뉴스가 나와요. 지금 미국에서 주력 모델 도요타 주력 모델이 라브4예요. 라브4인데 라브4를 더 잘 팔 그 전기차 모델링 한 게 라브4 프리미엄입니다. 전기차의 그 용 배터리 용량을 더 늘렸어요. 18kW로 그거 4,000대 팔고 못 팔았어요.
왜? 왜? 전기차의 준하는 하이브리드인데 왜 못 팔았을까? 4천에 팔고 못 팔. 전기차가 4천... 아니니까 그렇죠. 배터리가 없어서 못 팔았어요. 아 그래요? 아 네. 4천 대밖에 못 팔았다고요? 네, 배터리가 없어서 못 팔았고 살 사람은 많은데. 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 LG 화학이 중국 공장이 있잖아요. 네. T 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공장이 있잖아요. 네. 그게 가동을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쇼티지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공장을 테슬라 라인으로 하나 바꿀 거예요. 배터리. 네, 배터리 라인을. 네,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미 저는 다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근데 증가할 것인가. 근데 왜 테슬라라 하면 안 되냔 말이에요. 1200불 됐더라고 이제. 1200불. 아, 야구에선 스트라이크 아웃이 없어요. 응? 공은 아니, 2000개의 공이 들어오는데 아니, 그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걸 고르면 되지. 2000개가 아니라 3000개가 와도 테슬라가 예를 들어 진짜 미래에 확실한 선점이다 그러면 5000불 만불 갈 거 아니에요. 응. 그럼 1200불이 비싼 게 아니지. 지금 뭐 500에서 1200불 됐다고 그게 뭐 이렇게 억울한 일입니까. 자기는 망한다며. 저는 망한다고 보는 거죠. 저는 새롬 데이터로 보는 거고 이 친구를 저는 안 사요. 그래서 근데 우리 각도기님은 이게 끝까지 왕이 될 거면 지금 뭐 잠깐 뭐 오른 거 이거는 큰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저의 가치 투자 분석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네. 저는 이게 그 미래의 전망치를 측정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통적인 가치 투자하고 약간 다르지만 저는 가치 투자자인데요. 지금 현금 흐름이 안 나오잖아요. 아 테슬라가? 현금 흐름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 현금 투자하고 있는데 왜 안 나와요? 아니 그거 지금 투자하느라고 그 돈이 들어가서 현금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없습니다. 계속 지금. 투자를 해야 된다. 계속 그러면.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우리는 현금 흐름이 잘 나오는 기업들의 그 현금 흐름을 현가화해서 현재가로 할인을 쳐가지고 현재 주가가 싼 주식만 하면 돼요. 뭐 굳이 뭐 종목 뭐 한국에도 2천 개 있고 미국에도 수만 개가 있는데 굳이 좋다고 거기에 마음 쏠려가지고 그럴 필요 없어요. 네. 그럼 위험 있는 시장에 못하러 갑니까? 불똥 있는 데는 그러면, 안 그러면 미래를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 그게 미래고 그게 꿈이라는데. 그 얘기를 계속하면서 그 현금 흐름이 없어지니까 이건 투자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아니 내가 어제도 그랬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가티브 한 그러니까 개별 종목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가티브 하면 네가티브 하니까 이건 안 된다. 왜? 이유를 대고. 이건 좋다. 그러면 호의적으로 매수를 하든지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쯤 되면 오늘 저하고 한번 해보자는 건데. 네? 아니, 그러니까 네. 그런 거지. 좋기는 좋은데 네, 너무 사지 마라. 너무 좋은데 아니, 나는 안 사겠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우리는 시장의 오해를 사야 되는 거지. 자, 그럼 내 Q를 증가한다고 그때 왜 정답을 얘기 안 하냐? 왜 기업을 얘기 안 하냐고 저한테 그때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 얘기했잖아요. 이 정도 얘기했으면 다 얘기했지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때 어떻게 정리를 해드렸냐면 무조건 증가한다. 무조건 수량은 증가하는데 배터리 셀의 헤게모니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네네. 왜냐하면 테슬라가 원천 기술이나 이런 것도 열라 치고 들어오고 있고 걔네들의 지금 뭐 1등하고 3등하고 뒤바뀐 게 파나소닉이 그 중국 공장 안 들어가니까 3등으로 밀리고 LG가 중국 공장 들어가니까 1등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전적으로 테슬라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이면 양이 늘어나는데 그래 좋긴 좋겠어. 좋은지 알겠는데 보니까 비싸 가격이다. 근데 그쪽에 먹이사들 체인을 쭉 찾아보니까 싼 놈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걔네들 사면 된다. 그렇죠. 왜 굳이 뭐 이렇게 그 꼭 왜 나는 영화 배우하고만 연애를 해야 돼? 배터리가 확 늘어나는 건 뭐 너무나 명확하고 테슬라 잘 될 것도 거의 명확한데 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그 생산 밸류 체인에 있는 애들 중에 싼 애들을 나는 골라서 그럼요 수익을 얻겠다. 그럼요 당연하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있어요 찾아보면. 네네. 저도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 얘기는 테슬라를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테슬라가 안 된다는 얘기를 막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제가 하는 거고. 아니 그러니까 네. 그 환경의 최고 선봉에 서 있는 건데. 네. 그잖아. 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굉장히 많은 사람이 들어요. 보고. 그리고 정프로도 마찬가지. 왜 그러면 논리적으로 안 되는 이유를 대면서 뭘 인용을 하든지. 이거 망한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 아 저요? 아 제 말 아니 박 부장도 마찬가지고. 네. 좋은데? 아니, 저는 망한다. 잘 된다 그랬어요. 이게 시대가 바뀌었다고. 아니 근데 사지 말라니까. 네. 안 사신다 그랬지. 네. 왜냐면 아, 싼 거 산다고요. 저는 싼 거. 그 밸류체인 중에 싼 저평가된 거. 저평가된 걸 할 네. 거예요. 시장이 제대로 모르고 있는. 그게 이제 저희들의 업무 아닙니까? 우리 프로 투자자들은 그런 거 찾는 게 저희 업무니까. 저는 그건
이미 찾아서 들어가 있으니 뭐 네. 그런 거 하겠다는 거죠. 네. 네, 그래도 뭐 좋은 질문이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아까 제가 건방지게 건방을 떨었던 것은 웃기려고 한 건 개그 본능이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자, 미국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네. 미국 시장은 오늘 한마디로 표현을 해보면 엇갈린 세계의 길.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엇갈린? 세계의 길. 세 갈래 길. 네, 세 갈래 길. 리스크 온이, 리스크에, 리스크 등에 온불이 딱 켜졌다고 주식시장 달렸습니다. 그 리스크 온은 실업률이 떨어졌고 고용이 증가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달렸습니다. 또 하나, 그 다음에 채권시장은 코로나가 확진자가 1.5만 명이 증가했다고 신나하면서 또 랠리를 뽑았습니다. 큰 랠리는 아니지만 그쪽은 또 악재를 보고 랠리를 뽑았습니다. 또 원자재는 인플레이션이 올 게 확실하다고 확신하면서 구리값과 금값 그리고 유가까지도 랠리를 뽑았습니다. 모든 자산들이 랠리를 뽑았습니다. 방향성이 안 맞는데. 네, 이 자산의 흐름을 보면 저 정말 사파리 될 것 같아요. 눈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모를 정도로 네. 자산들이 모두 오르고 있어요. 약간 이상합니다. 같이 가는 게 이상한 건데 같이 간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이거는 이제 그동안에는 계속 유동성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왜 지금 이게 좀 신기하다. 물론 유동성이지. 유동성 아니면 뭐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유동성 때문에 간 건데 다 최고가라는 거예요. 주식 최고가, 원자재 빼고 주식 최고가, 채권 최고가에서 계속 놀고 있다는 거죠. 이러니까 야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 야래 하는 건데 어찌되었거나 여기서 어딘가로 쏠리면 그 쏠리는 쪽의 위험이 더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나스닥은 지금 사상 최고가, 네, 예, 사상 최고가를 찍고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는 5만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 위에 떠 있는 양동이의 돌멩이 하나가 더 올라갔습니다. 아 지금 예. 미국에 5만 네. 명이에요? 예, 5만 명. 예, 그러니까 돌멩이 하나가 지금 더 올라간 거예요. 네. 네, 물론 이제 옛날만큼 악재로서의 위력은 상당히 떨어졌다. 오죽했으면 제가 페이크라는 표현까지 썼겠습니까? 네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은 자기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또 우리 설레발의 대왕께서 또 설레발 같이 쳐주셨죠. 뭐라 그랬어요? 어디 갔어? 경제가 트럼프 경제가 극도로 강한 상태로 컴백했다. 경제가 다시 포효하고 있다라고 그렇지. 또 설레발을 쳐주셨습니다. 트럼프. 네, 트럼프. 네, 그러니까는 이렇게 그 좋아지는 것 쪽으로 포커싱을 맞춘 사람은 이쪽으로 그냥 달리고 가고 있는 거고 아니야 위험해 하는 사람 또 그걸 포커싱 맞춰서 가고 있는 거고 아이고 나는 모르겠고 돈이 많네 이제 금 인플레이션이네 우리는 그냥 가자. 이런 거죠. 물론 이제 공장 가동률이나 그런 게 뒷단에 있어요. 네. 중국의 공장 가동률, 제조업 가동률, PMI 이런 게 다 올라왔잖아요. 그 미국도 PMI가 어제 살짝 제가 말씀 못 드렸나? 50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조업 지수들이 다 좋고 하니까 이제 다 자기 좋은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 상태가 계속 갈지에 대해서는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제 한국 시장에 역시 제가 또 틀렸는데 한국 시장이 왜 갈 것 같은데 못 가지? 갈 것 같은데 못 가지? 아, 차라리 떨어져야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에너지 충전이 어딘가에서 필요하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시장은 많이 갔기 때문에 약간 불안한 마음은 있습니다만 한국 시장은 조금 더 편안합니다. 물론 한번 떨어질 수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미국 시장하고 뭐 본질적으로 다르게 갈 수 있는 디커플링 해가지고 갈 수 있는 시장은 아니니까 그렇게는 못 가는데 네. 하반기는 지금 반도체 여전히 좋아요. 반도체. 지금 일본의 반도체 소재 판매가 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장비의 주문량이 늘고 있어요. 그 ASML 같은 경우도 주가 나쁘지 않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이게 아주 좋아요. 그리고 1분기에 말씀드렸듯이 매출이 2.1% 증가했습니다. 네. 아주 좋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게임 업체 얘기 들어보면 좋대요, 지금. 그러니까 모든 이쪽 반도체 관련 업종들의 상황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 좋죠. 이거 좋고, 일단, 엔드.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쪽 OLED 시장이 이제 확 열릴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금 OLED 부품 공급, 장비 발주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9월 달에 뭐가 있어요? 애플의 출시가 있죠. 네. 애플의 출시가 있으면 거기에 공급 라인에 그 먹이사슬들이 가동률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 전화해보니까 돌기 시작해요. 다시 7월부터 공장이. 그래서 이쪽 라인도 좋아요. 그래서 IT 쪽 라인은 굉장히 괜찮다. 그리고 또 하나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프랑스에서 지금 전기차 엄청 하는데 기아하고 현대가 5등 안에 들어있어요. 착각? 차가 전기차 순위에서. 현대도 5위 안에 기아도 5위 안에. 네, 기아도 5위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모델별로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그
하여튼 이런 사안들을 보면 한국 시장을 꼭 그렇게 할인 칠 필요는 없고, 그다음에 제가 보기에는 신흥국 중에 이제 아니 아 정말 내 가슴이 터질 것 같은데 왜 빅 저기 그 빅테크 기업들이 좀 거기에 가장 좋은 왜 한국 기업들은 왜 안 가지 하는 답답함은 좀 있어요 사실은. 예. 그리고 이거는 한국은 예를 들자면 이게 좋아서 좋으면 뭐 삼성전자, LG전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삼성전자, 네. 하이닉스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반계로 있는 먹이사슬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같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나쁘진 않은데 어찌되었거나 뭐 좀 네, 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미국 시장 제대로 못했네요. 하여튼 뭐 지표들이 자,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도. 네? 아, 지수. 시간이 다 됐는데. 아, 다우는 주간 3.3% 올랐고요. 네. 이제 휴장입니다. S&P는 4%, 나스닥은 4.6% 주간으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어제 또 추가로 올라가면서. 그래서 지난 주간으로 따로 하신 거죠? 예, 예. 주간으로 지금 불러드린 건 주간이에요. 네. 어제 뭐 다우는 0.3, 나스닥 0.4, S&P 0.4, 나스닥 0.5 올랐는데요. 주간으로는 그렇게 막 4% 내외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계속 못 오르던 유럽도 2%대 수준의 강세를 지속을 했고 달러 가격은 그렇게 크게 오르진 않았고 97.2예요. 예, 예. 그래서 사실 아, 도대체 이제 그러니까 미국의 한계 기업들이 도대체 얼마나 있는 거야라는 게 지금 관건인데 한계 기업이 없다면 아마 지금쯤 매수가 들어왔을 것 같아요. 한국 시장의 외국인들이. 근데 이 한계 기업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해결되는데 시간이 아직도 걸려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그 채권 시장 소폭 강세 금리가 조금 떨어졌고 테크 기업들 보시면 테크 기업들 중에 눈에 띄는 건 역시나 말씀드렸던 테슬라가 많이 올랐다는 거. 반면에 페이스북은 어제 반등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조금 빠졌다는 거. 뭐 이런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한 주간 또 우리 재생해 주신 증시 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네. 예, 나가시는 길에 김일구 상무님 만나고 가세요. 네. 오늘 전화 왔어요, 지금. 네? 현관에서 야구 방송이 두 개 있대. 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